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689번째 시간 욥기서 36장 25절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28절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29절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30절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32절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33절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37장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절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7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셔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8절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9절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11절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자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